안녕하세요, 쿠키입니다. 자, 오늘은 야외에 나왔습니다. 야외 촬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코코넛 때문이에요. 자, 요즘 코코넛 워터 많이들 드시는데 저는 여기서 진짜 코코넛으로 한번 코코넛 워터의 맛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야외에 나왔고요. 오늘같이 제가 사실 이걸 여러 번 시도를 해봤어요. 한국에서는 이걸 이렇게 코코넛을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꽤 많이 팔거든요. 그래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샀다가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몇 번 실패를 하던 끝에 외국 유튜버 분들 영상을 보고 어떻게 먹는지 알아내서 좀 먹어봤습니다. 먹어보니까 확실히 이게 열대지방에서 먹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맛이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더워서 땀을 뻘뻘 흘렸을 때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야외에 나왔습니다. 사실 이거는 밖에 나온 건 아니고 집 뒷마당이에요. 뒷마당에 예전 살던 집에서도 뒤에 발코니 베란다 쪽에서 여러 번 촬영을 했지만 여기는 제가 새로 이사 온 집인데 뒤에 이렇게 1층 뒤편에 바깥쪽에 야외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코코넛을 이렇게 팔기도 하고 여기까지 까지도 않고 그냥 좀 깎아서 파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까져 있는 겉에 두꺼운 껍질을 까서 파는 걸 샀습니다. 이게 가격이 뭐 1불에서 2불? 비싸게는 3불까지 가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여기 보니까 멕시코에서 수입한 코코넛이네요. 자, 그럼 코코넛을 한번 먹어볼 텐데 일단 이 딱딱한 굉장히 딱딱합니다. 이걸 어떻게 먹느냐면 여기 코코넛의 눈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보통 세 개가 있어요. 세 개 중에 세 개가 물렁한 부분이라 여기를 드라이버나 좀 송곳 같은 걸로 뚫어서 빨대를 꽂아서 먹는 게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. 뚫어서 흔들어서 물을 빨아내서 먹기도 하는데 여기 껍데기 부분에 약간 뭐 깨끗하진 않죠. 약간 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가루도 묻어나고 하니까 그냥 빨대 꽂아서 먹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드라이버를 깨끗이 씻어서 아니면 송곳을 씻어서 세제로 씻는 게 낫겠죠. 아무래도 공구다 보니까 철가루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이걸 뚫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뭐 구멍이 세 개지만 그 중에 약한 부분을 좀 찾으면 좋은 것 같아요. 뚫었습니다. 뚫어서 약간 넓혀줘야 빨대가 들어갈 크기고 빨대를 꽂아서 이걸 깜빡했는데 코코넛을 흔들면 제가 코코넛을 살 때 코코넛을 흔들어서 안에 물소리가 있는지 뭐 사실 들어보면 알지만 그래도 처음 사면 뭐 무게가 어떤지 모르잖아요. 보통 코코넛이 물 들어있는 코코넛과 안 들어있는 코코넛의 무게 차이를 모르는데 뭐 어차피 팔 때 사기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고 삽니다. 이렇게 찰랑거리는지 아무튼 이 찰랑거리는 코코넛 워터를 먹기 위해서 빨대를 잘 꽂아주고요. 자, 그러면 쪽쪽 빨아 먹겠습니다. 어휴, 이게 너무 구멍이 꽉 막혀가지고 공기가 안 통하니까. 코코넛 향이 확 올라오는데 한 군데 더
작게 덧뚫어서 바람구멍을 공기가 통하게. 자, 그래서 맛이 어떠나, 어떠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코코넛 워터 시중에서 파는 거 뭐 파란 것들 그거랑 맛이 거의 비슷해요. 비슷하고 이걸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으면 특히 더울 때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서 먹으면 시원하고 굉장히 맛있는 이온 음료 맛. 그런데 거기서 이건 아무래도 진짜 코코넛이잖아요. 코코넛 워터를 뽑아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코코넛 향이 굉장히 강하고 맛도 약간 더 강한 느낌이 크게 다가오네요. 코코넛 워터에 익숙하기 전에 이걸 맛을 봤을 때는 약간 코코넛으로 만든 베이커리 제품 있잖아요. 쿠키 같은 거나 빵에다 올려져 있는, 뭐 빵에는 잘 안 올리긴 하는데 아무튼 코코넛이 들어간 코코넛 쉬림프도 그렇고 그런 데서 나오는 향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물에서 느껴지니까 굉장히 그런 음식이나 쿠키를 먹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굉장히 맛있는데 이건 뭐 제가 느끼기에는 맛있지만 약간 싫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소금물 먹는 느낌이라든가 이온 음료가 굉장히 진한 거기 때문에 약간 짭짤한 맛도 나고 이게 전해질이 많다고 해야겠죠. 그 물에 땀을 많이 흘리면 그걸 보충하는 게 수분만 보충하는 게 아니잖아요. 뭐 소금 염분도 보충하고 여러 가지 전해질들 많이 보충을 하는데 아주 좋은 음료인데 그런 맛이 그 특유의 맛이 있으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일 겁니다. 다 먹었네요. 자,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안에 내용물이 코코넛 워터하고 과육이 있습니다. 과육이 굉장히 생각보다 딱딱한데 그걸 꺼내서 먹는 걸 제가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어요. 그걸 한번 이번에 해보려고 산 건데요. 이걸 깨는 방법은 뭐 망치로 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동남아에서 많이들 하는 큰 칼로 깨는 걸 한번 따라서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방금 깨다가 코코넛 워터가 안에 조금 남아있어서 그게 흘러버리네요. 확실히 흘러도 괜찮은 장소에서 하시고요. 이렇게 칼등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확실히 잘 되네요. 역시 동남아에서 하는 걸 따라하길 잘했어요. 망치로 깨면 약간 부서질 텐데 여기 칼등으로 작은 칼로 하면 안 되겠죠. 큰 칼로 충분히 스윙의 힘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칼로 칼날로 하지 마시고 칼등으로 이렇게 하면 균열이 이렇게 동그랗게 따라옵니다. 으아. 굉장히 하얀 속살이 드러났어요. 이렇게 제가 코코넛 깨는데 성공한 건 사실 처음이라 저도 이렇게는 처음 보는데 직접 보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딱딱하고 코코넛 향이 나고요. 맛은 어떨지 한번 맛을 보고 싶은데 마침 작은 조각이 생겼네요. 맛은 거의 특별할 게 없고 코코넛 향은 굉장히 강하고 근데 설명할 만큼 맛이 풍부하지가 않네요. 보통 그 베이킹할 때 쓰는 코코넛들은 스위튼드하고 언스위튼드 있는데
그러니까 설탕이 첨가된 것과 안 된 것, 많이들 드시는 게 첨가된 걸 많이들 사용해서 그걸 드셨을 때 코코넛 향과 단맛이 잘 어우러져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이거는 설탕이 안 뿌려진 상태죠. 원래 자연의 상태니까. 그래서 단맛도 없고 그냥 뭐 아삭하고 뭐 코코넛 향이 나는 그 정도입니다. 그럼 이걸로 코코넛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. 코코넛 워터, 아까 마셨던 코코넛 워터가 가장 많이들 아시는 거고, 코코넛 밀크하고 코코넛 오일 또 있나? 뭐 그 정도 있죠. 그리고 코코넛 과육들, 뭐 말려서 파는 거, 그런 거 있는데, 그게 그걸 다 이 과육으로, 코코넛 워터를 제외하고는 과육을 깎아내거나 뭐 다져서 짜서 뭐 물에 담갔다가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코코넛 밀크와 코코넛 오일을 뭐 분리해낸다든지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오더라고요. 저도 코코넛 밀크를 추출해서 동남아식 아니면 인도식 커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, 다음번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새로 코코넛을 사서. 일단 이거는 이 자체로 한번 깎아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는 걸로. 코코넛 과육을 여기 껍데기에서, 딱딱한 껍데기에서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, 그럴 때 이런 날카로운 칼 쓰지 마시고 앙칼이나 뭐 버터 바른 칼, 휘지 않는 형태의 날카롭지 않은 칼을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렇게 어차피 껍데기에서 분리를 하는 거지 잘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자세히 보면 여기 코코넛의 결이 이렇게 안쪽으로, 밖에서 안쪽으로, 옆으로 난 게 아니라 안쪽으로 나 있어서 그 중간에는 칼이 잘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 사이에, 그러니까 과육과 껍데기 사이에 칼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면 되는데, 생각보다는 꽤 힘이 들어가네요. 코코넛도 생각보다 딱딱해서.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꺼내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다른 외국 유튜버분들 영상을 보니까 이걸 다 칼로, 이건 진짜 칼로 이렇게 깎아내서 과육을 작은 칼로 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깎아내서 과육을 쓰는 경우도 있고, 뭐 일부 분들은 안 깎아내기도 하더라고요. 어차피 이걸 이대로 먹는 게 아니니까, 여기서 물, 그러니까 코코넛 밀크랑 그런 걸 추출해내는 거라서 이거는 찌꺼기는 버리게 되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이 여기 붙어있는 껍질은 굳이 이렇게 제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,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제거를 하는 이유는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맛을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코코넛 반개를 조금 남았는데 이 부분 조금 힘들어서 패스했고요. 어차피 뭐 다시 깨서 깎아야 될 것 같고, 한 이 정도 과육이 이 정도 나옵니다. 그 중에 이렇게 나머지는 다 그냥 껍질을 놔뒀고요. 그 중에 이걸 한번 맛을 한번 보려고 깎아봤습니다. 아까 작은 조각 먹었을 때랑 비슷해요. 느낌이 별 맛이 없어요. 별 맛이 없는데 식감은 굉장히 아삭해서 처음에 먹을 때 사과를 먹는 듯한 소리가 들린 것 같고요.
근데 이게 맛이 별로 없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코코넛 특유의 향과 맛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그런 과일이네요.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과육을 잘라서 뭐 코코넛 밀크나 오일로 추출을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. 그 방법을 보면 이걸 잘게 잘라서 추출을 하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이건 그냥 한 입만 먹고 안 먹는 걸로. 보통 그렇게 먹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. 이 코코넛 먹는 방법은 그렇게 먹는다는 사람도 못 봤고 제가 한번 시험 삼아 맛을 한번 봤습니다. 코코넛으로 다음번에는 코코넛 밀크를 제가 추출해서 커리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. 이걸 한번 맛을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커리도 좋아하기도 하고 집에서 인도식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그걸 레시피랑 같이 한번 다음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.